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짓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추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가다란 뜻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가다란 뜻, 그 다음에 발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다, 발표하다, 나오다, 나다, 발생하다, 넘다, 초과하다는 뜻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출국했어. 이 추의 뜻에서 가장 기본적인 뜻, 바로 뭐죠? 나가다란 뜻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다란 뜻입니다. 이 나라에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출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추고어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그는 출국했어.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타 추고어라. 한번 더. 타 추고어라.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는 우리에게 의견을 내봐. 의견을 내다. 의견을 발표하다. 이런 식으로 추의 뜻은 내다, 발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너는, 니, 우리에게, 게이워먼,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봐, 의견.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다, 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의견은 뭐죠? 그렇습니다. 주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니 게이워먼 추거주의. 한번 더. 니 게이워먼 추거주의.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의 뜻은 내다 발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는 온몸에 땀이 났다. 자, 바로 몸에서 땀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추의 뜻은 나오다 나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몸속에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그는 온몸에 땀이 났다. 어떻게 말합니까? 타출러이션한. 한번 더. 타출러이션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위에 보시면은요. 션이 있습니다. 션은 션티 할때 션이죠. 근데 여기서는 바로 뭘로 쓰입니까? 양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명사를 빌려와서 양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니? 어디에서 발생했니? 발생하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추의 뜻은 나오다, 발생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냐를 묻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원티 추. 그 다음에 在哪儿. 원티 추在哪儿. 읽어보겠습니다. 원티 추在哪儿. 한번 더. 원티 추在哪儿.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니?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결과보를 쓰는 겁니다. 원티在哪儿 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원티 추在哪儿. 이런 형태로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시험은 이 범위를 넘지 않다. 자, 처음 얘기할 때 추의 뜻은 넘다, 초과하다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는 넘다, 초과하다는 뜻이 있는데 넘지 않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뿔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뿌, 추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考试 맞죠? 그 다음에 뿌, 추 범위를 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바로 范围. 그렇죠. 그래서 이 범위, 这个 范围 그럼 되겠죠? 가겠습니다. 考试不出这个范围. 한번 더. 考试不出这个范围. 좋습니다. 예, 이렇게 다섯 가지의 추의 뜻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그는 출국했어. 자, 바로 나가다란 뜻이 있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타 추고알라. 한번 더. 타 추고알라. 좋습니다. 너는 우리에게 의견을 내봐. 자, 바로 내다, 발표하다란 뜻이죠? 어떻게 하죠? 그렇죠.
你给我们出个主意. 한번더.你给我们出个主意. 좋습니다.계속하겠습니다.그는온몸에땀이났다.바로나오다.나다란뜻입니다.어떻게합니까?그렇습니다.읽어보겠습니다.타출了一身汗.한번더.타출了一身汗.좋습니다.계속하겠습니다.문제는어디에서발생했니?그렇습니다.바로나오다.발생하다는뜻입니다.어떻게하죠?그렇죠.읽어보겠습니다.问题出在哪儿?한번더.问题出在哪儿?좋습니다.계속하겠습니다.시험은이범위를넘지않아요.바로넘다,초과하다.보면넘지않다는不出.그렇습니다.읽어보겠습니다.考试不出这个范围.한번더.考试不出这个范围.좋습니다.이렇게다섯가지뜻을가지고추에대해서알아봤습니다.여러분들,저희영상이여러분들에게도움이되시면구독,좋아요,알람설정부탁드리겠습니다.수업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제젠.